담배 사러 갔다 올게. 어, 제가 갔다 올게요. 아, 됐어. 내가 갈게. 야, 벨 좀 누르고 다녀라 좀. 붙었어. 어? 통과했다고 1차 서류. 나 합격이야. 너네 언제 그렇게 친해졌냐? 어, 진짜 합격이지. 어, 진짜니? 이거 다 오빠 덕분이야. 진짜 너무 고마워. 아니야, 내가 뭘. 그리고 선생님도 진짜 감사해요. 덕분에 오빠 만났으니까요. 아, 뭐 사진 찍어줬구나. 네, 보실래요? 봐봐요. 진짜 잘 찍었죠. 뛰어왔더니 목마르다. 선생님 저 물 좀 마실게요. 그래. 아, 그리고 쟤 나 선생님이라 부르지 말라 그래. 갔다 온다. 네. 어? 선생님은? 어, 담배 사러 가셨어. 아, 그리고 선배님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래. 왜? 슬럼프라 좀 예민하셔. 그래도 유명하잖아. 검색해보니까 배우들 화보 촬영 엄청 많이 하셨던데. TV 출연도 하시고. 어, 그런 건 그냥 돈 벌려고 하신 거야. 그래? 근데 왜 요즘은 안 찍으셔? 전보다 평이 좀 안 좋아졌거든. 그렇다고 사진을 못 찍을 정도냐? 이젠 매력이 없어졌대. 예전 선배님은 같은 대상에서도 새로운 것을 보고 또 자신의 것으로 찍어서 딱 사진으로 담아냈어. 대상에 대한 진실한 느낌들이 막 전해지고 그 사진만 봐도 막 소통이 된다고 해야 하나? 몇 년 전에 발표하셨던 사진들은 진짜 굉장했었어. 오빠 사진에도 보여. 뭐가? 새롭고 소통이 되는 거? 나 오빠 사진 보고 오빠 마음 읽을 수 있었는데. 그리고 너! 아, 나 메일 보낼 게 있어가지고 잠깐 기다려줄래? 어, 고마워. 혹시 오늘 화났어? 내가 연락 안 해서 너무 서운했지? 근데 나 진짜 바빴어. 지난주에는 오디션도 몇 개나 있었고 알바도 맨날 있었고. 어, 그럴 것 같았어. 그럼 앞으로 내가 좋은 소식 알려주려고 이렇게 달려왔잖아. 나 화 안 났어. 진짜? 응. 그럼 뽀뽀해줘. 응. 어? 화 안 났다면서. 뽀뽀해줘. 응. 어머! 어머! 죄송합니다. 지금 뭐 했어? 저 그게 그... 왜 대답을 못하는 것일까? 그 잠깐 뽀뽀를... 잠깐 뽀뽀? 아, 죄송합니다. 잠깐이라면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야. 예를 들어서 다방에서 밀크티를 주문했는데 레몬티가 나온 거야. 잠깐만요. 우리 집 때문에서 오줌 싸는 꼬맹이를 발견했을 때 야, 잠깐만! 바다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할 때 잠깐만요! 그리고 지금은 잠깐! 둘이 떨어져. 왜? 게이 처음 봐? 누구야? 어? 상대방 이름을 물어볼 땐 먼저 자기 소개부터 하는 거야. 아저씨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. 아저씨? 아, 이분은 그러니까. 어? 내 이름은 조지.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빠라밤 빠빠빠빰 빠라밤. 스톱. 물론 가명이야. 단순하게 조지 클루니를 좋아해서. 내년이면 환갑이지만 뭐 편하게 조지라고 불러도 돼. 와, 대박. 환갑? 왜? 나이 든 개인은 또 처음 보니? 조지, 얘는 란이에요, 란. 란? 어머, 이름 너무 예쁘다. 감사해요. 진짜 이름은? 진짜 이름인데요? 근데 너 술집에서 일하니?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알지, 냄새로. 아, 조지도 가게 하시거든, 이태원에서. 포장마차? 예, 촌스럽긴 게이바. 아... 여자들도 와도 되니까 다음에 한번 와. 물론 돈이 있을 때. 초대 감사하지만 저 게이 싫어해요. 라나. 어, 괜찮아. 나 차별받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. 차별받지 않으면 게이하는 보람이 없지. 그리고 나도 여자들 완전 싫어하거든요. 어머, 근데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데요? 여자가 되고 싶어서잖아요. 아직 새파랗게 어리네.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인데요? 모르면 됐어요. 나이 좀 드셨다고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. 어차피 저보다 일찍 죽잖아요. 그렇지, 어차피 너보다 일찍 죽겠지. 근데 너 무조건 나보단 오래 살아라. 만약 먼저 죽으면 내가 가만 두 테니까. 조지. 좀 쎘나? 야, 너 이 정도로 쫄면 술집에서 일 못해. 이제 술집 일 안 할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래요? 설거래. 언제 왔어? 좀 전에. 지금 바빠? 조금 왜? 나 할 말 있는데. 뭔데? 그 전에 이 아저씨 좀 어떻게 해봐. 대놓고 엿들을 것 같아.
조지? 응? 어, 그래, 알았어. 조지, 잠깐만요. 어, 그래, 알았다니까. 무슨 얘긴데? 나 임신했어. 대박! 정말이야? 듣고 있었네. 진짜로 임신했다고? 아, 말했잖아요. 두 번이나 테스트기로 검사했으니까 틀림없어요. 그래서 말인데 오빠, 아니, 너무 서투른 거 아니야? 한 번만에 진짜 굉장한 확률이다. 이래서 싸구려 콘돔은 안 된다니까. 그리고 나 지금 돈 없어. 알바비 들어오면 반은 돌려줄게. 일단 100만 원만.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? 조지, 죄송한데요. 아, 그치만 동우가 둘만 있게 해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아, 그래, 알았어? 돈은 줄 수 있어. 근데 어디에 쓸 건데? 당연한 걸 뭘 물어. 나 알 수 없잖아.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. 그럴 시간 없어. 나 내일 모레 최종 심사고 수영복도 입어야 돼. 그치만 아직 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... 나 이따 탄다고! 이 상태로 오디션 보면 떨어지는 게 뻔한 거잖아. 차분하게 하면 괜찮을 거야. 안 괜찮다니까? 뭘 겁내는데? 너 배우 해도 되겠다가 아주 끝내주는 연기였어? 무슨 말이에요? 시침 떼지 마. 거짓말이지, 임신했다는 거. 거짓말 아니에요.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동욱이 아이가 아닌 건 확실하지? 그걸 어떻게 아는데요? 한 번만 해도 될 수 있고 콘돔 꼈어도 임신한 친구들이 있어요. 당연히 그렇겠지. 제대로 했다면. 제대로라뇨? 동욱이는 못했어. 에? 긴장해서 금방 죽어버렸대. 거짓말. 창피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척 한 거지. 말도 안 돼. 그거 오빠가 거짓말한 거예요. 아니, 동욱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? 남자란 동물은 아주 섬세해. 너 같은 여자하고는 달리. 아, 그러면 자기가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. 그래. 그럼 결혼을 왜 하자고 한 건데요? 진짜로 널 사랑하는 거지. 아니, 왜 그런 거짓말을 해? 돈이 필요하면 솔직하게 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. 분명히 상처받았을 거야. 거짓말 아니에요? 응? 진짜 임신했어요. 지금 7주요. 누구 아이? 헤어진 남자요. 그 남자한테는 얘기했어? 그랬더니 진짜 자기 애 맞냐고. 짜증나서 한 대 쳤더니 그 새끼도 한 대 치더라고요. 이런 나쁜 자식. 어쩔 수 없죠 뭐. 벌써 헤어졌고. 근데 이해는 돼요. 나도 내가 싫으니까. 난 좋아해, 너 같은 아이. 지난번에 싫다면서요.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적대감이 들어. 이유는 너는 내가 갖고 싶은 걸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으니까. 게다가 젊고 예쁘고 당연히 얄밉지.